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 여행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렌터카를 예약하는 건데요. 시내권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시내를 벗어나면 대중교통으로는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주에서 완전 필수품이죠. 차를 매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내부에 쌓이는 먼지와 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은데요. 해변이라도 다녀오면 모래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제주에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차량용 청소기인데요. 겉모습만 멀쩡했지 청소가 제대로 되는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선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해서 정말 괜히 샀다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하다 하는 제품은 샤오미 무선 청소기였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보관하기 편하고요. 힘이 조금 있어서 청소가 되는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만 세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제 바람을 실현해줄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 무선 청소기, C타입의 충전 케이블, 브러쉬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넓은 면을 청소하는 브러쉬와 좁은 면을 청소하는 브러쉬가 들어있고요. 이 브러쉬는 위치를 움직여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샤오미 차량용 무선 청소기 2세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오미 제품은 세대가 발전하면서 항상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다음 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제품은 또 얼마나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1세대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2세대는 뭔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와인인데요. 이 제품은 와인병 디자인을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의 재질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훌륭해서 정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여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버튼까지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집어넣었는지 특급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손잡이가 정말 와인병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잡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엄청 좋습니다. 무게는 619g인데요. 들었을 때 무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사이즈는 33cm 정도라서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자동차 실내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칭찬을 너무 해서 그런지 단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제품은 뚜껑을 열고 닫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뚜껑을 닫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뚜껑 열리게 만드네요. 이제 좀 청소기처럼 보이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분리조립인 것 같은데요. 분리조립이 상당히 애매하고 불편합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면 헤드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힘을 주고 돌려야 헤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여는 방법은 열림자물쇠 로고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닫을 때는 홈을 맞춰서 넣어준 다음 잠김자물쇠 로고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필터는 다행히 쉽게 빠지네요. 1차 필터를 살짝 돌려주면 필터가 분리되는데요. 필터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공기 배출구로 나오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물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필터도 문제는 분리조립인데요. 고리 부분이 너무 약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벌써 이렇게 휘어져 버렸습니다. 필터 고리 부분을 잘 맞춰서 조립을 해야 하는데요. 필터끼리 조립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고 불편합니다.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능입니다. 어두운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요. 라이트가 안쪽에 숨어 있어서 돌출되어 있는 1세대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 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인 청소기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더 눌러주면 비행기 엔진 같은 소리가 납니다. 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흡입력도 아주 엄청납니다. 이 제품은 프로 제품이라 출력이 1200W, 40W 두 가지로 조절이 되고요.
흡입 강도는 최대 12,000파스칼인데요. 1세대 5,000파스칼에 비하면 2배 이상인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구매 이유가 되겠죠. 1세대 제품은 차량용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어서 차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2세대 제품은 USB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차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반이면 풀 충전이 가능한데요. 1단계로는 30분, 2단계로는 1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표준 제품인 흰색 제품과 프로 제품인 검은색 제품이 있는데요. 두 제품의 차이는 가격, 무게, 흡입력입니다. 저도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고민하다가 프로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애매한 표준 제품보다는 아주 강력한 프로 제품을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이전 제품과 비교하면 빨아들이는 힘이 확실히 다르고요. 차량용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시원함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능만으로도 구매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